자, 오늘의 시합은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 경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두 팀의 전력, 축구 전문가들은 매우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경기는 실책이나 아니면은 미세한 어떤 차이 이런 데서 승패가 결정되곤 하죠. 오늘 경기를 치르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비아레알. 자, 현대 축구에서 많이 응용되는 4-1-4-1 포메이션으로 오늘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포메이션은 역삼각형 4-3-3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수비한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앞쪽에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얼만큼 공수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중요하죠. 레알 마드리드의 킥옵. 알랑 카르발류. 정지. 파코 알카세르. 구매했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정지. 동시회성.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크로스 기회.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들어갔어요. 오프닝 골이 터집니다. 선제골입니다. 모두 환호할 수 있는 주장이 터뜨린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캡틴이 골을 넣으면 또 중심이 잡히죠. 아, 이 각도가 더 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우레입니다. 중시회성. 구매했습니다. 파코 알카세르. 아, 공 컨트롤 좋습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수비를 벗겨냈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에우케조.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슛! 레알 마드리드의 코너킥. 걷어냅니다. 마리오.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 아, 중앙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히카르도 굴라르 둥슈혜성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입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카레후의 볼터치. 자, 이보라. 펑샤우팅. 잘 올려야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코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파코 알카세르. 자, 이제 올려야죠. 둥슈혜성 슈팅!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자, 까르발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2대...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기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들어갔어요! 오프닝 골이 터집니다. 선제골입니다. 둥슈혜성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히카르도 굴라르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부담 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펑샤우팅입니다. 둥슈혜성. 자,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찬스죠.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입니다. 실점합니다. 아, 팬들이 골키퍼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의 표정을 봤을 때 골키퍼 교체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오늘 많은 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골키퍼입니다. 헤딩 패스. 우레이. 공 잡는 정즈 그대로 슛! 골대를 거의 스치듯이 벗어나는군요. 비센테 이보라 아 크로스 타이밍 자 연결되나요? 크로스 시도가 키퍼의 선방에 차단됩니다. 마노 트리게로스
기회입니다. 비아레알 만회골 기록합니다. 자, 이 득점으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넣었군요. 현재 점수는 3대 1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공 잡는 파우 토레스. 팔에 후 움직입니다. 알카세르의 터치. 정즈. 알랑 카르발류. 동시에성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다니엘 파레호 크로스 올립니다. 동료들의 힘이 빠지는 좋지 않은 크로스. 좋은 기회 슛. 아, 자신감 있게 때려봤습니다만 팀 나갑니다. 네. 이 선수가 오늘 득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골도 넣었는데 계속 또 찬스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몰아칠 수도 있어야죠. 결국은 바꿔주는군요. 요즘 경기에서는 윙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은 윙어가 있었습니다만 날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공격이 잘 풀리려면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8회 후에 볼터치. 자, 좋죠? 경기 종료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경기 수비 라인보다는 공격 라인에서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같은 공격력이라면 뭐 수비수들이 한 골 내주고 시작을 해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